기출 3회 독재 돌리고 있는데 이미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맞고 각 조금 지엽적인 부분은 자꾸 틀리네요. 그런 건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계속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소박하게 진짜 선생님 저는 진짜 소박하게 95점만 받아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좀 버려도 되거든. 그리고 이제 강사들 기출들이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시험 제도가 한국사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경찰 없어지고 경관 없어지고 7급 없어지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다 일어난 변화야. 근데 이제 강사들 기출은 여전히 그런 거에 기준을 해갖고 지금 기출 문제집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저도 이제 버린다고 엄청 많이 버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아까 400제 교정 보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진짜 경찰 경관 문제 안 실으려고 보이는 새끼 다 일단 치고 일단. 근데 해당 주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800제나 1200제 구성하면서 그 경찰이나 경관이나 뭐 이런 기출은 진짜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해당 주제가 없으면 또 넣기도 하죠. 근데 내가 봐도 심지어 우리 1200제, 800제조차도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국가직, 지방직 어떤 스타일에 비하면 과해. 좀 안 나올 것들이 많아. 근데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사 공부에 틀이 잡힌 사람들은 고민이 좀 될 수가 있을 거야. 야, 이거 진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해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한국사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이렇게 1200제나 800제 이런 거 풀다 보면요. 딱 보여요. 계속 이왕 이. 이왕 이 주로 이제 조선의 성리학자 하면 조금 이왕 이 임무를 내는구나. 그게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기출 같은 거 보면 사실 지역적인 그 교과서 외 개념이 나와도 그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스킵해야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경우에 저희 기출이라면 이제 만약 패스를 가지고 있다면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거 좀 체크해놨다가 바를 옮겨가면서 그 부분만 저는 기출 강의 들으라는 주의 아니거든요. 굳이 뭐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될까? 물론 이제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이과돌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뭐 그 예체능 쪽 했다든가 또는 뭐 외국에서 좀 살고 왔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강의를 좀 기출 강의라도 좀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기출 강의 다 들으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난이도 높은 거나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강의를 들어보는 건 도움이 좀 돼요. 아,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뭐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출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게 판단이 좀 안 되면 이렇게 빠를 옮겨가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